시간이고요.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When he had gone a little farther. 자, when 뭐뭐 할 때니까요. He had gone. 이때 he는 예수님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had gone 해서 여기 보시면 had pp가 사용이 되었네요. 예, gone은 가다라는 뜻의 go의 과거 분사인거 예,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 had pp 부분은 일단 과거처럼 해석을 하고 넘어가고요. 해석을 다 마친 다음에 도대체 이 had pp의 그 의미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왜 had pp를 썼는지 예,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갔다 정도로 일단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갔을 때가 되겠네요. A little farther. 약간 좀 farther. 더 멀리 갔을 때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단어 잘 보세요. 이 farther는 멀리 혹은 먼 이란 뜻의 far에서 나왔는데요. far 하면은 멀리 이란 뜻이고 farther 하면은 더 멀리입니다. 예,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아마 영어 공부 조금 해보신 분은 아마 더자 붙일 때 단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키가 큰이라는 단어는 tall이죠. 예, 그런데 더 키가 큰 하려면 보통 어떻게 하죠? 그렇습니다. 그 단어 뒤에다가 er을 붙여서 taller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 보세요. 예, far에다가 er을 붙인 것이 아니라 예, THER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는 더자를 붙이는 변형이 다른 일반 다른 단어에 비해서 조금 특이하게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더 멀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멀리 가셨을 때 He saw James, son of Zebedee, and his brother John in a boat. Preparing their nets. 그는 보았습니다. James, 야고보죠. 야고보를 보았습니다. Son of Zebedee. 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야고보 따로, 세베대의 아들 따로가 아니라 지금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인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물을 이렇게 달리 설명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보았냐면 his brother, 그의 형, John, 요한을 보았습니다. In a boat, 배 위에 있는 이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쉼표 있고 ing니까 본래는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그렇죠. 그거 하면서 이렇게 해석되는 구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물을 준비하면서 다시 말하면 고기를 낚을, 물고기를 낚을 준비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어색하다는 느낌 드시죠? 이렇게 해석을 지금 방금처럼 해석을 하면은 마치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신 예수님이 그물을 준비하면서 이 두 인물을 봤다 이런 의미처럼 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 문장은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것도 얼마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see라는 그 동사는 그 뒤에 어떤 그 말을 데리고 와서 그 뒤에 것을 보다 그런 구조로 사용이 될 때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엇을 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 뒤에 보면은 ing가 딸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구분해서 보셔야 되겠죠. 보다라는 말 다음에 어떤 사람이나 물건, 사물이 오고요. 그걸로 끝나면은 그냥 그것을 보다 하시면 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뒤에 ing가 오는 경우는 그 ing를 여기서 똑 떨어뜨려 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를 C가 품은 하나의 가족으로 한 그룹으로 인식하시고 해석을 하시는 거죠. 해석 방법은 뭐냐면은 A를 보다가 아니라 그 A라는 것이 즉 사람이나 그 사물이 그 ing 동작하는 것을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요것이 요 동작하는 것을 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다라는 말 뒤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 요 부분이 아까 보신 A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요것을 보다 하고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요것이 preparing 준비하는 것을 보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내용상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좀 기니까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말로 요 부분을 줄여볼게요. 그는 즉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preparing 그들의 그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떠세요? 훨씬 낫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 그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맞죠.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your there입니다. there 하게 되면 그들의란 뜻이니까 여러 명을 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물이라면 his nets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their nets 한 걸로 봐서 이때 their는 야고보와 요한을 의미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had gone이 왜 굳이 had pp로 사용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좀 더 멀리 가셨다라는 요 행동과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다라는 이 두 가지의 행동이 나오는데요. 이 둘 중에서 간 게 먼저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had pp가 사용된 거예요. had pp가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 중에서 더 옛날에, 즉 더 먼저 일어난 것을 나타낼 때 같은 과거로 표현해서는 그것이 드러나지가 않죠. 둘 다 똑같은 과거형으로 표현하면은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더 먼저 일어난 것을 이렇게 had pp로 사용한다. 이 점 기억하고 계시죠? 요거에 대한 영상은 여기를 클릭해서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Without delay, 네, delay 하면은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루는 것 없이, 즉 지체 없이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체 없이 he called them, 예수님이죠. 그는 그들, 즉 아까 앞에서 보셨던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들은 left their father Zebedee. 네, left 하면은 떠나다 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신 leave의 과거형이죠. 근데 leave는 떠나다 라는 말도 있지만 이렇게 남겨두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들의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해도 왠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뒤에 보면은 in the boat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트에 떠나다 보다는 이 보트에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보트에 남겨두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죠. 그래서 leave는 적어도 떠나다 라는 말과 남겨두다 요 두 가지 뜻은 확실하게 자주 쓰이니까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인 세베대를 보트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같이 남겨두었냐면은 with the hired men. 네, hired 하면은 고용된 이란 뜻입니다. 본래는 hire, 고용하다 라는 말에서 나온 과거분사이긴 한데요. 이것을 과거분사로 알아보시는 것보다 그냥 hired 자체가 고용된 이란 뜻이다. 이렇게 아예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용된 사람들과 함께 보트에 아버지 세베대를 남겨두었습니다. And 그리고 followed him. 이때 him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된대요. 자, 이때 men은 남자 혹은 사람을 뜻하는 man의 여러 명을 뜻하는 표현인 거 알고 계시죠? 예, 남자 여러 명을 표현할 때는 men's 하고 여기다 s를 붙이지 않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a를 e로 바꿔서 여러 명의 남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y went to Capernaum.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And 그리고 when the Sabbath came, Sabbath 하면은 안식일을 의미합니다. 대문자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안식일이 돌아왔을 때 Jesus went into the synagogue. 네, synagogue 하면은 우리로 치면은 교회죠. 예, 유대인의 회당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And 그리고 began to teach. 네, began은 시작하다 라는 뜻의 begin의 과거형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begin 다음에 to 동사원형이 같이 온다 라고 이렇게 아예 알아두시면 요 to 동사원형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에너지를 줄여줄 수가 있다. 예, 늘 이렇게 말씀드리죠. 지금처럼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말 뒤에 이렇게 to 동사원형이 오는 경우는 아예 한꺼번에 해석하는 방법을 익혀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기를 시작하다. 이렇게 맞물려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프로메가 RTG 오메가3 체내 흡수율이 높은 RTG 어치는 줄이고 작은 캡슐로 목 넘김이 좋게 역시 The people were amazed at his teaching. 네, people 하면 본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은 평화를 원한다. 사람들은 질 좋고 싼 물건을 좋아한다. 뭐 이렇게 의미할 때 보통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근데 지금은 이 앞에 the가 붙어 있죠. 예, 요 the가 붙어 있는 경우는 그 라고 해석할 때도 있고
더가 있지만 굳이 그라고 해석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people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이렇게 더가 붙게 되면은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앞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 들어가셨죠. 그렇다면 회당에 안식일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란 의미에서 이 더가 붙었어요. 보통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할 때는 더를 붙이지 않고 그냥 people 하고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were amazed at 뭐뭐뭐 하게 되면은 뭐뭐뭐에 놀라다. 이것도 amazed랑 그 뒤에 나오는 at을 같이 묶어서 알아두시면 더 해석이 용이합니다. 자, 그래서 그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he taught them as one who had authority. 네, 그는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되시겠죠? taught는 가르치다 라는 teach의 과거형이죠. 예, 형태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는 가르쳤습니다. 그들을, 즉 회당에 온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as one. 네, as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는 뒤에 있는 것처럼 네, 요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one 하면은 one, two, three 이렇게 숫자로 의미하는 그 one과 같은 그 단어인데요. 예, 여기서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그들을 가르쳤대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 one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끌어주는 who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어떤 사람인가 볼게요. had authority. 네, authority 하게 되면 권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처럼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놀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마디 더 있어요. Not as the teachers of the law. 네, as가 여기 나오는 as도 바로 여기 나오는 as겠죠. 예, 그래서 똑같이 뭐뭐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 not이 있으니까 이것처럼이 아니라 이것처럼 가르치셨다. 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뒤에 보면 뭐처럼인가 볼까요? The teachers of the law. 네, of가 나오게 되면 뒤에 것의 앞에 것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The law는 본래 법률이란 뜻인데 지금 성경이니까 율법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선생님들, 즉 율법 선생님들처럼이 아니라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처럼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예, 뭔가 가르침에 차이가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Just then, 바로 그때, a man, 한 사람이 했어요. 자, 여기가 한 사람이니까 영어에서는 뭐뭐이 혹은 뭐뭐가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뭐뭐다라는 말이 나와야 예, 정석이죠. 예, 그런데 그 뒤에를 봤더니 in their synagogue, 그들의 회당 안에 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 이 부분은 뭐뭐다에 해당하는 말이 아니죠. 예, 다시 말하면 뭐뭐가라는 말은 나왔는데 아직 뭐뭐다에 해당한 말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뭐뭐다라는 말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뭐뭐다에 해당한 말이 언제 나올지 생각하시면서 그 뒷부분을 한번 보실게요. In their synagogue, 그들의 회당 안에 있던 한 사람이,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요 뒤에 오고요. 그것을 이끌어주는 후입니다. 그래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was possessed, 귀신 들린 사람. 뭐에 의해서 귀신이 들렸냐면 an impure spirit, 불순한 영에 의해서 귀신 들린 사람. 네, 아직까지 이 사람이 뭐 했다라는 그 다에 해당하는 말 안 나왔죠? 네,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cried out. 외쳤습니다. 네, 이렇게 돼요. 예, 굉장히 특이한 문장이죠. 뭐뭐가에 해당한 말이 여기 있고 이 뭐뭐가를 설명해주는 즉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주는 말이 이렇게 쭉 여기까지 예, 세 줄에 걸쳐서 설명이 되고요. 이 사람이 뭐뭐했다에 해당하는 말이 이 뒤에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a man부터 여기 spirit까지 요 세 줄 전체가 뭐뭐가에 해당하고 이것이 이러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그런 문장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뭐가에 해당하는 말이 덩어리가 커지면요. 뭐 했다라는 말이 나오기 직전에 이렇게 한두 마디로
요약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하고 긴 문장을 잘 이해하는 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회당 안에 있던 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불순한 영혼에 사로잡힌 바로 그 사람이 네,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줄인다는 거죠. 요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cried out, 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쉬워지시죠? 예, 여기서 이 긴 주어 부분을 한두 마디로 짧게 요약을 하고 넘어가시면 이 복잡한 구문이 갑자기 예, 간단해지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자, 내용은 그렇고요. 조금 세세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자, 요 후를 한번 보세요. 후는 본래 그 바로 앞에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후가 오게 되면은 그때 후는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이끌어 주는 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앞에가 회당이라는 거예요. 회당. 회당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후가 쓰였어요.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끌겠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타깝게도 예, 바로 앞에 있지 않고 한 다리 건너서 바로 요 부분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 사람을 가리키는 말과 그 사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끌어주는 그 후가 나란히 와요. 예, 딱 붙어서 와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멀어졌죠. 이런 말에 간섭을 받아서 얘와 얘가 좀 멀어졌어요. 조금 어려운 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후라는 말만 봐서도 알 수 있죠. 후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겠다는 말이죠. 만약에 이 회당이 어떤 회당인지를 설명해 주려면은 후 자리에 which를 써야 되겠죠. 혹은 그냥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that을 써도 괜찮죠. 예, 그런데 that을 쓰면 이 that이 사람을 설명해 주는 건지 사물을 설명해 주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예, 그러나 who를 쓰게 되면은 사람을 설명하겠다라는 신호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 사람이 없다면 예, 조금 수고를 하셔서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who는 어떤으로 해석해 주는 그 who가 맞는데 예, 공교롭게도 그 설명해주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말과 이 후가 좀 떨어져 있는 거, 예, 요 점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possess라는 요 단어도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가 원형인데요. possess이고요. 본래는 뭔가를 소유하다, 어떤 물건을 소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사로잡다 라는 뜻도 있어요. 사로잡는다 라는 뜻은 별로 좋은 뜻이 아니죠. 어떤 영혼이나 귀신 같은 게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사로잡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소유한다. 나쁜 영혼이 그 사람의 영혼을 소유한다 라는 의미랑도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소유하다, 사로잡다 라는 좀 동떨어져 보이는 그런 뜻이 두 개의 뜻이지만 한 단어가 그 두 가지 뜻을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유하다 이러시면 안 되고 사로잡다 에서 나온 말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사로잡다에 ed가 붙었으니까 이것은 과거 분사가 되겠죠. 그래서 사로잡혀 진이 됩니다. 사로잡혀 진. 자, 그런데 보통 사로잡힐 때는 이렇게 불순한 영혼 혹은 귀신에 사로잡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로잡힌으로 외우시는 것보다 귀신들린으로 알아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was possessed 해서 귀신들리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 비동사와 여기 ed가 붙은 과거분사, 즉 수동태 형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수동태와 같이 사용되는 요 by는 무엇무엇에 의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순한 영혼에 의해 귀신 들리다 혹은 뭐 사로잡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mpure 하는 요 단어도 좀 보실 텐데요. 본래는 pure, 네, 요거는 순수한 깨끗한 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임자를 붙여서 반대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뜻은 불순한 이란 뜻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단어도 보시겠는데요. cried는 원형이 cry죠. 예, 그런데 끝에 y가 이렇게 i로 바뀌고 그 다음에 ed를 붙였습니다. 본래 cry 하면은 아기가 앙앙앙 울다 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소리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울다가 아니라 소리치다로 해야 되겠죠. 아웃이 들어가니까 밖으로 소리치다, 즉 소리를 내지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편하게 여기처럼 외치다 하셔도 되겠죠. 어? 마리오 카트네? 같이 하자. 그래. 자, 뭐라고 서로 소리 질렀나요? What do you want with us? 네, with는 본래 뒤에 사람이 오게 되면은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what do you want?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우리를 데리고 무엇을 하시려고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무엇을 원하십니까? 조금 어색하고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Jesus of Nazareth. 네, 나사렛의 예수여.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Have you come to destroy us? 네, have you come 했으니까 have PP가 됐네요. Come이라는 동사는 재밌게도 come, came, come 이렇게 동사 변화를 하죠. 다시 말하면 현재형 come과 과거 분사형 come이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서는 have 뒤에 나온 거니까 have PP, 즉 PP로서 온 come입니다. 지난 시간에 왜 댓글, 고정 댓글에 제가 have PP에 관련한 영상 링크 걸어드렸죠? 아마 처음 보신 분이라면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전부터 백세영을 보신 분이라면 이미 한 번쯤 보셨던 영상일 텐데요. 그때 본 게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 다시 한번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당신은 와 계신 겁니까? To destroy us. Destroy 하면 파괴하다 라는 뜻이고요. To 동사원형의 형태로 쓰였네요. To 동사원형 중에서 가장 만만하게 잘 쓰이는 게 그거 하러, 그거 하기 위해로 해석되는 용법이죠. 그래서 우리를 파괴하러 와 계신 겁니까? 네, 그 불순한 영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I know, 나는 압니다.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네, 앞에 페이지에서 보셨던 who와 이때 who는 서로 다른 who예요. 다른 용법의 who란 뜻입니다. 앞에서는 who가 혼자 쓰이지 않고 그 앞에 man이 왔었죠. 물론 바로 직전에 오지 않고 약간 떨어져서 있었긴 했지만 여튼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있었고 그 뒤에 나오는 who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말을 이끌어주는 who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세요. 앞에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없어요. 나는 안다 이러고 말았어요. 예, 그런 경우에 who는 어떤 하고 해석해 주시면 안 되고 예, 누구라고 본래 뜻 있죠. 예, who 하면은 누구 혹은 누가라고 해석하는 그런 단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본래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압니다. 누구신지 you are 당신이 누구신지 나는 압니다. The Holy One of God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H랑 여기 O랑 G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이름처럼 사용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귀신이지만 알 거는 제대로 알고 있네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Be quiet, 조용히 하라, said Jesus sternly.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Come out of him, 그의 밖으로 그로부터 나오거라 명령하셨죠. The impure spirit, 그 불순한 영혼은 shook the man. 네, shook 하면은 흔들다 라는 뜻의 shake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를, 즉 귀신 들린 사람을 흔들었습니다. Violently, 네, 격렬하게 흔들었습니다. 네, 본래는 여기 and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를 and로 글자로 쓰면은 여기까지가 한 페이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and를 의미하는 기호로 제가 바꿨습니다. 요거 좀 양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그 남자를 격렬하게 흔들고 and 그리고 came 나왔습니다. Out of him, 그의 밖으로 나왔습니다. With a shriek. 네, shriek 하면 비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비명과 함께 나왔다. 즉 비명을 지르며 나왔습니다. The people. 네, 역시 people 앞에 더가 붙었으니까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한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were all so amazed that they asked each other. 네, 여기 so랑 that. 예, 반가우시죠? 예, 최근에 올려드렸던 문법 영상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So 대시 서로 붙어 있을 때랑 지금처럼 떨어져 있을 때 해석 방법이 서로 달랐던 거 알고 계시죠? 예, 이 경우는 이때 so를 너무 혹은 아주라는 말로 해석해주는 그런 구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아주 놀라서 그 뒷부분하다 이렇게 물 흐르듯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들은 asked each other, 서로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되시겠죠? What is this? 이게 뭐지? A new teaching, 새로운 가르침일세? And with authority, 네, 앞에서 한번 나왔던 단어예요. 권위를 가지고가 되겠죠? 예, 이때 and는 그리고라기보다는 게다가 혹은 그것도 라고 해석하시는 게 어울리는 경우예요. 이 앞에부터 한번 보실게요. 새로운 가르침인데 그것도 권위를 가진 가르침이다.
네, 훨씬 더 어울리죠? 예, 그리고 보다도 여기서는 그것도 게다가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요. 그 느낌을 살려서 요 문장을 자꾸 읽어보시면 이 and의 요 새로운 기능, 새로운 의미를 잘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He even gives orders to impure spirits. 그는 even, 심지어 give order. 예, 말 그대로 하면은 명령을 주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보통 명령을 내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명령을 내리신다. To impure spirits, 불순한 영혼에게 명령을 내리신다. And 그리고 they obey him. 그들이라는 것은 불순한 영혼이죠. 그 영혼들이 그를, 즉 예수님을 순종하는구나. News about him, 그에 대한 소식이 spread quickly. 네, spread 하게 되면은 퍼지다 라는 뜻인데요. 요 단어는 spread, spread, spread. 네, 요렇게 현재형, 과거형, 과거분사가 똑같이 변화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과거겠죠? 왜냐하면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에 대한 소식이 퍼졌습니다. quickly. 재빨리 퍼졌습니다. over. 뭐뭐에 걸쳐. 예, 뭐뭐에 해당하는 말은 이 뒤쪽에 있어요. The whole region of Galilee. 갈릴리의 전 지역에 걸쳐서 재빨리 퍼졌습니다. 자,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중간에 그 주어 부분이 길어지는 그 문장이 오늘 공부하신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처음부터 설명 없이 쭉 해석을 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When he had gone a little farther, 그가 좀 더 멀리 가셨을 때 그는 써 보셨습니다. James, son of Zebedee,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 요한을 보셨습니다. In a boat, 보트에서.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 동작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는 게 좀 더 어울리는 해석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preparing their nets, 그들의 그물을 준비하는, 즉 손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Without delay, 지체함 없이 그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left their father Zebedee, 그들의 아버지인 세베대를 in the boat, 보트에 남겨두었습니다. With the hired man, 고용된 사람들과 함께 보트에 남겨두고 and followed him,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went to Capernaum,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when the Sabbath came, 안식일이 다가왔을 때 Jesus went into the synagogue,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 안으로 들어가셔서 began to teach, 가르치시기를 시작했습니다. The people, 거기 있는 사람들이 were amazed at his teaching, 그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모처럼. 어떤 사람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권위를 가진 사람처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모가 아니라, 율법의 선생님들처럼이 아니라, 예, 권위를 가진 사람처럼 가르쳤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됐겠죠. Just then, 바로 그때, a man, 한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의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 들린 사람, 불순한 영혼에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이 외쳤습니다. What do you want with us?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요? Jesus of Nazareth, 나사렛의 예수여. Have you come to destroy us?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오신 겁니까? I know, 나는 압니다.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The Holy One of God, 하나님의 성스러운 분이시죠? Be quiet. 조용하라, said Jesus sternly,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Come out of him, 그의 밖으로 나오라. The impure spirit, 불순한 영혼은 shook the man, 그 남자를 흔들었습니다. 격렬하게. 그리고는 came out of him, 그의 밖을 빠져나왔습니다. With a shriek, 비명을 지르며, 비명과 함께 라는 말은 비명을 지르며. The people, 거기 있는 사람들은 were all 모두 so amazed, 너무 놀라서 혹은 아주 놀라서 그들은 서로서로에게 물었습니다. What is this? 이게 뭐지? A new teaching. 새로운 가르침이네. And 그것도 권위를 가진 가르침이네. 그는 even gives orders.
심지어 명령도 내리고 있어. To impure spirits, 불순한 영혼에게 명령도 내리고 있어. 그러자 they obey him, 그것들이 예수님을 순종하기까지 하네. 네, 여기까지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따옴표가 끝났죠. News about him, 그에 대한 소식이 spread, 퍼졌습니다. 재빨리 퍼졌습니다. 어디에 걸쳐 퍼졌느냐면 여기 뒤에부터 봐야 되겠죠. 갈릴리의 whole region, 전 지역에 걸쳐서 재빨리 소문이 퍼졌습니다. 자, 새 단어의 발음 및 연음 훈련 영상은 따로 제작이 되니까요. 꼭 세트로 공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